오늘날 음악 산업은 음악가들에게 이거 하라고 허락이 오토 많이 나오지 않니? 모의고사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이것도 배우라고 얼마나 얘기했어. 중3 때, 중2 때. 고등학교 많이 나와. 근데 그걸 나한테 틀리고 앉아있어. 오늘날 음악 사업은 음악가들한테 이걸 하게 허락한대요. Take matters.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네가 가져가. Into their own hands. 그러니까 일들은 뭐겠어? 음악에 관련된 일들이겠죠. 그러한 일들을 니네가 알아서 니네 손에서 해결해 라고 허락해준대요. 옛날에 얘기잖아요. Gone are the days. 이러한 날들은 사라지고 없어요. 어떤 날인데, 어부 이하였던 날인데, 음악가들이 기다려요. 뭐 하는 걸?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해서 음악가들이, 이거 봐, 얼마나 정교한 문장인 줄 알아, 이거? 별표 두 개나 돼 있고, 이거는 몇 명이 맞추겠니? 아마 웬만한 학원에서 다 이거 외우라고 할 거고, 문장 다 외우라고 했는데, 어떤 학원은. 이거 주관식이 안 나왔다고 짜증나는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문장 되게 어려워요. 음악가들이, 잘 들어봐. of 다음에 목적어는 웨이팅이야. 얘는 음의상이 주어라고. 왜 투부정사 동명사에 음의상이 주어 고른다고 난리 치고 있는지 몰라. 330자까지 동원해서. 음악가들이 기다려. 웨이트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목적어가 뭘 기다려? 음악가들이 to say 뭐요? 아, 여기도 다시 의주네요. Sorry. 얘가 다시 의동이 되면서 다시 의주가 나와서 목적어가 얘인데 얘가 누가 하는 짓이냐면 얘가 하는 짓이에요. 게이트키퍼가 말하는 거를 기다리는 음악가들이 기다려요. 게이트키퍼가 말하는 걸 음악가 너네 예를 들어서 그 비틀즈라고 합시다. 비틀즈가 기다려요. 그 애플 음악사에서 애플인가 그렇잖아. 이름 까먹었네. 그 비틀즈 음반 낸 회사가 애플이냐 뭐냐 EMI냐 뭐냐 잘 모르겠다요. 하여튼 뭐 애플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비틀즈가 애플 사장이 야 너네 비틀즈 너네 조명받을 가치가 있는 애들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걸 기다릴 그런 날들은 사라졌다고요. 근데 이 게이트키퍼가 뭐 하냐? 문딱 지키고 서 있는 애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해 주잖아. 힘을 갖고 있고요. 너를 막어요. 들어가는 거. 수동태야 지금. BPPA. 그러니까 들어가져지고 허락해져지고 하는 거거나 들어가져지는 거로부터 너를 막아. 그렇게 하는 누군가가 딱 게이트퍼 못 들어간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야? 음반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반사에 있는 사람 또는 TV쇼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집중해 임마. 그런 사람들이 게이트키퍼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나쁜 방법이 있었겠니? 이 음악가 중에 아무리 열심히 실력이 좋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게이트키퍼한테 이 돈을 쥐어주더라. 야, 한 100만 원 쥐어주면은 한두번 TV에 나가게 해준대. 이 TV쇼 프로듀서가. 어떤 애는 500만 원 줬대. 그래서 한달 동안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쇼에. 우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게이트키퍼가 그런 나쁜 짓이 할수 있을 정도로 힘이 막강했단 말이야. 힘을 갖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맨날 굽신굽신대고 살았겠죠. 이 사람들이 문을 터줘야만 이 사람들이 조명을 받고 노래를 하고 대중이 알아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성공만 하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노예처럼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었어, 옛날에. 니네는, 잘 알겠지만, 니네는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성공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거에 한 세네 배 이상 힘들걸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돼야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온갖 난리 쳐도 될까 말까 한거 아니야? 거기다 운까지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니? 영화 괜찮은 거막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다 됐다! 딱 해가지고 개봉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영화관 집합금지. 그러면 10년 넘게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배우들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출연료 줘가면서 이 영화 꼭 당신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집다다 담보 잡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영화 만들어서 이거 잘만 대박 나면 세네 달이면 다 본전 뽑고 그다음부터는 이익이야. 뭐 이러면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망하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런 힘든 도박 같은 그러한 산업에서 승리하겠다고 그런지, 나 같으면 공부 쪽에서 해가지고 한 80, 90%만 웬만큼 성공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니까, 공부는. 공부는 네가 한 만큼 이득이야, 한 만큼. 왜 어렸을 때 참아가면서 공부를 했는지 알게 된다니까. 자, 문장 되게 좋아. 여러 번 써봐라. 다시 간다. 그래서 in today's music business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운 거랑 현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음악가들이 마음대로 자기 수중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아유. 근데 오늘날에는 You don't need to ask for, 요구 안 해도 돼요.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To build a fan base, 팬층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허가를 좀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You no longer need to,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어. Pay thousands of dollars to a company에게 뭐 하라고?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팬층을 만드는 걸 하게 해달라고. 수백만 원이죠, 수천 달러면은. 수백만 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는. 옛날에 그랬는가 보죠. 3번은 뭐요? 관계없는 건 빼고. Every day, musicians are getting their music을 out, 밖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나오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To thousands of listeners에게, 수천 명의 청중들에게, 뭐 없이 뭐 나와야 돼? 음반사나 TV쇼 프로듀서 없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Any outside help. 그거란 말이야. Outside help가 뭐야? 음반사나 TV쇼란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어. 조회수 0. 기가 막히죠? 뭐? 돈을 벌수 있어? 어휴, 막 그냥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발 니네 동영상 한번 봐. 안 봐요. 조회수 0. 끝내줍니다. 아무리 도움도 받지 않고 올렸어. 조회수 0. 그들의 수업 동영상을 수천 명에, 수십억 명에게 막 보내고 있지만 조회수 0. They simply deliver. 그 가수들이, 비틀즈가 이제 그 노래들을 막 전달할 수 있어요. To the fans에게, directly하게, 뭐 없이. Outside helper 나와야죠. Asking for permission to outside helper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이 올렸어. To receive exposure. 그래서 노출이 된 거야. 전 세계 사람 다볼수 있어. Or connect with the thousands of listeners. 수천 명의 listeners와 연결할 수 있는, 여기 2가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 없이,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외부의 도움이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했어. 지금은 그래서 가수들이 이렇게 막할수 있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된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음반사나 이런 걸 통하면 훨씬 잘 되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알수 있잖아요. 무슨 미스트롯? 뭐 미스터트롯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정전 나올까요?